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중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일종의 난국이죠. 근데 이 같은 경제 난국을 단숨에 돌파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국가 전략이 나왔습니다. 베이징의 승부수, 신질 생산력이죠. 야, 지금 중국 경제가 앞으로 살 길은 이노베이션, 혁신이다. 이 신질 생산력의 기본적인 개념은 혁신입니다. 혁신을 통해서 기술 자립을 해갖고 하이텍 산업을 우리가 육성하자. 뭐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 제약 이런 걸 육성해갖고 21세기 세계의 신산업 혁명을 주도하자. 그러면 당연히 경제 패권도 미국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중국이 뺏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동산, 뭐 생산성 저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이 한 칼로 신질 생산력으로 돌파하자 이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지난 4월 전국인민대회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차이나가 난리 났어요. 뭐 신질 전투력, 인민해방군은 신질 전투력으로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 그다음 중국의 공안, 경찰입니다. 공안은 신질, 공안 전투력 이런 식으로 온 중국이 이제 신질 생산력으로 난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낙관론, 성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약간 회의론, maybe 하는 이 같은 두 가지 견해가 나눠지고 있는데 우선 국내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은 차이나 더 이상 기술 베끼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바싹 긴장해야 된다. 신질 생산력으로 중국이 획기적으로 이제 하이텍 산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중국 정부가 팍팍 밀어줘갖고 성공적으로 글로벌 기업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비아디 지금 세계 1위의 전기차 업체거든요. 화웨이, 미국이 그렇게 후려쳤는데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를 막 점거하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차 전지, CATL, 뭐 보조금으로 떡칠해 갖고 중국 정부 키우는데 한때는 우리 K-배터리 아래에 있었는데 쫙쫙쫙쫙 올라갔고 이제 세계 정세에 올라왔잖아요.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 견해가 Foreign Affairs에 얼마 전에 났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조지 마그너스라는 펠로우가 쓴 그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신질 생산력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론입니다. 우선 지금 차이나는 세계 최강의, 세계 최대의 기술 인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기술 인력은 1980만 명입니다. 1980만 명은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반이 넘을 정도로 기술 인력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연구 인력은 R&D 인력입니다. 박사급도 690만 명이나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인력으로 얼마든지 이제 차이나가 확 뜰 수 있다는 거고, 이를 또 국제적인 지표로 반증해 주는 게 작년에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바에 보면 국제특허 1등의 탑이 차이나예요. 7만 건입니다. 7만 건. 그 미국은 5만 6천 건으로 투가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뒤쫓아가고 우리도 한국이 4등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제특허라는 게 신질 경쟁력,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아닙니까? AI가 이제 앞으로 모든 국가 경쟁력을 특히 하이텍 부분에서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이것도 작년에 세계 지식 재산기구가 발표한 거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AI 국제특허도 1위입니다. 20만 건입니다. 20만 건. 미국은 반도 못 따라가요. 9만 건이에요. 9만 건. 근데 이 중국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놀라운 게 2015년, 지금 대략 10년 전만 해도 AI 국제특허는 5천 건에 했는데 차이나가 2021년에 5만 건으로 되었고 팍팍팍 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걸 이제 그 발표했는데 차이나가 세계 2위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국제특허,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지수를 볼 때도 미국 다음으로 차이나가 1등인데 하면 된다. 차이나가 지금까지 정부 주도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베이징 정부도 용기 백배하고 신질 경쟁력의 기치 아래 정부 주도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R&D 예산을 10%나 파격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경제 국내적인 난국을 타개하고 글로벌 패권을 잡는데 이게 견인차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GDP에서 4차 산업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올리겠다 그런 겁니다. 뭐 약간 뭐 중국이 하여튼 의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약간 이제 초치는 이야기가 이제 영국에서 나왔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왔는데 차이나가 동교태식으로 혁신을 어떤 추구하겠다 그러는데 정태적인 경제에서는 이 인간의 창조성을 부추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선 매그너스도 중국이 여태까지 한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상당히 성공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GDP 중에서 하이테크의 산업의 비중이 2014년에 차이나에서는 8%에서 불과했는데 2022년에 13%로 올라가고 내년 되면 17%로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뭐 중국에 팍팍 세계 1위 특허 있지, 국제 특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의 국제 특허가 이게 복마전이라는 거예요. 복마전. 뭐 약간 좀 심하게 말하면 물특허라는 겁니다. 물특허.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매그너스 이야기입니다. 이 매그너스 주장에 의하면은 영어로 말하면 놀라울 정도로 대부분의 그 중국의 특허가 no value utility type. 그러니까 별로 이 부가가치가 낮은 특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언스 이노베이션 타입의 어떤 특허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이 발표하는 특허의 10% 미만이 영어로 to be filed abroad.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뭐 등록되고 활용되고 그리고 대부분이 국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뒷받침하는 또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의 UNUNI라는 그 political science 학자가 중국의 333개 도시에서 이렇게 나온 460만 개 특허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좀 놀랍게도 이 웨이스트풀 보조금을 주는 평가의 자료로서 특허를 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 보조금을 받았고 연구를 하려면 뭔가 업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업적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그냥 특허를 맹기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많은 특허가 비슷비슷한 연구를 조금 연구 각도만 달리 해가지고 막 양산하고 맹기려낸 거고 근데 요 데이터는 약간 그 오래된 겁니다. 2014년까지 한 24년간 그 어떤 중국에서 나온 특허를 그 이 분석한 건데 약간 그렇지만 뭐 여태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트렌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 이것도 이제 세계 지식재산기구에서 발표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차이나가 12등을 했습니다. 차이나가 12등. 우리나라가 그래도 차이나보다 앞섰어요. 우리나라가 10등을 했고 차이나가 12등을 했으면 이것도 뭐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 이건 종합지표 아닙니까? 단순한 특허나 이런 게 종합지표에서 12등이면 차이나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매그너스의 분석이라면 지표를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노베이션 인풋에 관련되는 지표 요거는 주로 이제 뭐 어떤 시장이 경쟁적이냐 교육제도가 효율적이냐 그 다음에 이 그 이노베이션을 위한 법적인 어떤 사회적인 제도가 잘 돼 있나 하는 게 이노베이션 인풋에 관계되는 지표고 두 번째가 이노베이션 아웃풋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 이노베이션의 성과죠. 당연히 특허 논문 뭐 하이테크 제품 수출 이런 거에 가는데 차이나는 이노베이션 아웃풋에서는 8등입니다. 그러니까 12등보다 더 위로 올라가 있는데 문제는 이노베이션 인풋에서는 25등으로 15등보다 2배 이상 훅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국제 전문가에 의하면은 어떤 나라가 장기적으로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이노베이션을 혁신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려 그러면은 이노베이션 아웃풋보다도 이노베이션 인풋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뭐 차이나의 신질 생산력의 어떤 역에 대해서 약간 다른 견해, 회의적인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의 한계를 또 지적을 해요. 이건 외국의 학자들이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보조금의 한계인데 중국의 GDP 중에서 산업보조금 비율이 1.7%인데 미국은 0.4%입니다. 이 선진국보다 엄청나게 많은 보조금을 그 나라 경제력에 비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누군가가 돈을 줘야 되는데 이 돈을 주고 지원해 줄 거는 두 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인데 우선 중앙정부는 요새 뭐 군비 팍팍 증강하고 있죠. 뭐 항공모함 맹기고 배 팍팍 증원하고 미사일 맹기려면 군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부 예산 중에서.
아, 그다음에 중국이 좀 놀랄 정도로 빠른 식으로 뭐 초고령화사회 팍팍 들어가니까 초고상에 들어가면 사회복지, 의료비용, 뭐 연금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이고, 중앙정부가 엄청난 돈을 동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회의론이고, 두 번째, 그럼 지방정부가 해야 되잖아요. 지방정부가. 사실 중국은 굉장히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거든요. 산업 육성에. 그래서 지금 광둥성이 총땜에 있습니다. 신진생산이 총땜에. 광둥성에는 화웨이도 있고, IT 산업들이 많이 모이고, 중국의 어떤 그 실리콘밸리니까, 우리가 총대 메고 나가겠다. 신진생산용으로. 큰 소리 빵빵 치는데, 문제는 광둥성을 포함해서 모든 중국의 지방정부가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노베이션, 혁신은 누구 하죠? 결국은 크리에이티브 휴먼 캐피탈. 창조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가버멘트, 정부는 어떤 이렇게 창조적인 두뇌 집단을 가진 사람들이 혁신을 하도록 패실리테이터, 이네이블러 하도록 어떤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는 역할로 끝쳐야 되는데 지금 차이나는 정부 주도형 혁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막 고정 풀고 이렇게 막 방향 정해하고 그러면 탑다운식의 이노베이션이 되죠. 그다음에 더 그거 한 거는 여태까지 중국 경제를 확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마인 같은 어떤 그래도 창조적인 비즈니스맨하고 알리바바, 텐센트는 민간 IT 공룡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국진민태, 야야 민간 IT 공룡 너희도 뒤로 물러서 국유기업에 앞장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유기업은 철밥통이에요. 정부는 눈치 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이리스크, 왜냐면 혁신은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혁신을 주도하나요? 지금 신진생산력으로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화되는 건 여러분, 하이테크 산업은 미안하지만 노동 전략적인 산업입니다. 사람을 많이 안 써요. 자, 그럼 중국 경제 이 난국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재래 산업 부분 건설 부분, 서비스 부분이 또 국내 수요가 적으니까 뭐 이렇게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실업자들이 많이 양산되잖아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어느 다른 부분에서 이 배출되는 실업자를 흡수해줘야 되는데 이 신진 생산력 정책이 하면 이게 뭐 멋있죠. 멋있는데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는 있지만 이 노동,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맥너스가 지적하는 제일 마지막 따끔한 지적은 다 이거 좋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상당 부분은 성공해요. 중국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뭐 중국이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 나왔고 하이텍 산업에서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면은 상당 부분은 중국 국내에서 이게 소비되어야 돼요. 중국 국민이나 중국 가게들이 주머니가 두둑대고 이 물건을 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는 짭들이 조금만 해외에 수출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당면하고 문제는 그간에 묻지마 보조금으로 철강, 전기차 이게 다 과잉 생산이 되니까 이거를 해외 저가로 밀어내니까 얼마 전에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4배로 팍 올리고 EU가 막 반발하는 이런 식으로 통상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국내 소비의 증가, 그러니까 중국 가계의 소득을 꾸준히 늘려주지 않고 그냥 뭐와 가자 앞으로 그러면서 신질 생산주 쪽으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결국은 똑같이 해외에 밀어내야 되고 새로운 무역 전쟁이 이제 미국이나 서방세하고 일어나는데 이때 무역 전쟁은 아주 심각할 거랍니다. 왜냐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뭐이 저부가치 산업에서 중국에서 밀어오는 거는 그거는 별로 크게 신경은 안 써요. 왜냐면 근데 이 하이텍 산업 미국 기업이 해라 그러는 걸 중국에서 막 저가로 수출하면은 이게 서방 세계 반발은 엄청나게 세죠. 맥너스가 주장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이 현 경제 당국을 타개하려 그러면 과거의 덩샤오핑이 한식으로 개혁 개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중국을 시장 경제 쪽으로 가고 자유기업 그러니까 민간 기업을 활성화시켜야지. 어떤 창조적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혁신이 되고 중국 경제가 현 난국을 타개하고 번영을 하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신질 생산의 신제호를 맹이론해갖고 이제 새로운 국가전략 모델로 했는데 이게 뭐 일부는 성공하지만 여기에 대한 후폭풍
뭐 이 부작용이나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부담은 무시할 수 없을 거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 경제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